어떤 곡을 한번 연주를 해볼까요? 제가 원래 안정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그럼 방금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런 곡을 연주를 했으니까 다음 곡으로는 여러분들이 알만한 곡을 한번 연주를 해보도록 할게요. 이 곡은 9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정말 대중들한테 사랑받고 있는 곡이 있는데요. 무한궤도라고 아시나요? 네. 네, 무한궤도의 가장 유명한 곡이죠. 그대에게라는 곡을 이 기타 한 대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 곡이 손이 조금이라도 얼면은 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. 그래서 그냥 지금 빨리 쳐버리려고요. 원래 엄청 신나서 막 엔딩 쪽에서 많이 하는데 오늘은 조금 중간부터 한번 분위기를 신나게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다면 다음 곡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밴드 연주지만 이 기타 한 대로 듣는 거 처음이실 텐데 제가 중간에 이 기타가 드럼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. 그때 엄청 멋있으니까 그때 박수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곡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들려드리도록 할게요. 잘 들어주세요.